5189님입니다. 새콤달콤 여름철 별미죠? 막국수 먹고 오셨다고 합니다. 2296님입니다. 만둣국. 간단해서 쉬운 만둣국 완성하고 직접 만든 만둣국 사진 보내주셨어요. 2956님입니다. 싱싱한 육회와 노른자의 만남. 저도 육회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겠네요. 9133님입니다. 자글자글. 저는 이 자글자글 고기 익는 소리가 비 내리는 소리랑 비슷해서 좋더라고요. 2903님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많은 뷔페에서 이 정도는 기본이죠? 하고 먹방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2956님입니다. 피부 미용에 좋은 족발은 내 사랑하고 족발 사진 보내주셨네요. 1022님입니다. 정말 거대한 초밥을 먹고 있는 것 같죠? 하셨는데요. 와, 오늘 다 먹방과 관련된 사진들이네요. 2219님입니다. 안개가 있지만 그래도 힘차게 등산하고 왔어요 하셨는데요. 와, 안개가 있는 걸 보니까 아침 일찍 등산하러 가셨나 봐요. 건강해지시겠는데요. 6292님입니다. 고양이 가족. 경계하며 무서워하던 양이 가족들 귀엽죠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아직은 고양이가 조금 무서운데 이 사진 보니까 너무 귀엽네요. 2916님입니다. 날 좋은 주말 싱싱이로 신나게 달리는 아들이에요 하고 주말 가족 나들이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중구입니다. 100세 시대 대비해서 중구 고신대학교 평생교육협력 프로그램 개강식 개최했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중구입니다. 5개 학교 통합사례관리협력체계 구축 위한 협약 체결했다고 합니다. 해운대구입니다.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송황리에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행정, 문화, 복지, 노동, 민형사, 법률 등 각 분야 14명의 전문가가 고충 상담에 나서서 고민 해결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각종 기획 통계 및 정책 자료 대여할 수 있는 영도구 도서자료관 개관식 열렸다고 하네요. 어르신 대상으로 톨페인팅 문화체험 행사 열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영도구입니다. 관내 저소득 이웃 101세대에 사랑의 김치 나눴다고 하네요. 자립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희망플러스 명사특강, 약사 가수 황원태의 특강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일광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리더십 강화 위해서 워크숍 열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워크숍을 다녀와야 좀 더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북부소방서입니다. 소방안전 119 체험마당 행사 열렸다고 하는데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서 화재 초기 대응 요령, 초기 진압 능력,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시민안전의식 확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중부소방서입니다. 주택소방안전대책협의회 가졌다고 하는데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촉진과 관련해서 주택소방안전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와, 낙동중학교 전교 1등과 2등 나란히 공부도 축구도 잘해요 하고 부산 아이파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부산대학교입니다. 장학금 조성 위한 사랑의 실천 기부 전시회가 부산대 아트센터에서 30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동의대학교입니다. 중국의 서한 번역대학과 학술 교류 협력 강화하셨다고 하네요. 고리 원자력 본부입니다. 얼마 전 기장군 가스 폭발 사고에 구호금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다들 날이 더워지니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주택도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하나89님입니다. 새콤달콤 여름철 별미죠? 막국수 먹고 오셨다고 합니다. 2296님입니다. 만둣국, 간단해서 쉬운 만둣국 완성하고 직접 만든 만둣국 사진 보내주셨어요. 2956님입니다. 싱싱한 육회와 노른자의 만남. 아, 저도 육회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겠네요. 9133님입니다. 자글자글. 저는 이 자글자글 고기 익는 소리가 비 내리는 소리랑 비슷해서 좋더라고요. 2903님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많은 뷔페에서 이 정도는 기본이죠? 하고 먹방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2956님입니다. 피부 미용에 좋은 족발은 내 사랑하고 족발 사진 보내주셨네요. 1022님입니다. 정말 거대한 초밥을 먹고 있는 것 같죠? 하셨는데요. 와, 오늘 다 먹방과 관련된 사진들이네요. 2219님입니다. 안개가 있지만 그래도 힘차게 등산하고 왔어요 하셨는데요. 와, 안개가 있는 걸 보니까 아침 일찍 등산하러 가셨나 봐요. 건강해지시겠는데요. 6292님입니다. 고양이 가족, 경계하며 무서워하던 양이 가족들 귀엽죠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아직은 고양이가 조금 무서운데 이 사진 보니까 너무 귀엽네요. 2916님입니다. 날 좋은 주말 싱싱이로 신나게 달리는 아들이에요 하고 주말 가족 나들이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중구입니다. 100세 시대 대비해서 중구 고신대학교 평생교육협력 프로그램 개강식 개최했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중구입니다. 5개 학교 통합사례관리협력체계 구축 위한 협약 체결했다고 합니다. 해운대구입니다.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행정문화, 복지노동, 민형사 법률 등 각 분야 14명의 전문가가 고충 상담에 나서서 고민 해결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각종 기획 통계 및 정책 자료 대여할 수 있는 영도구 도서자료관 개관식 열렸다고 하네요. 어르신 대상으로 톨페인팅 문화체험 행사 열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영도구입니다. 관내 저소득 이웃 101세대에 사랑의 김치 나눴다고 하네요. 자립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희망플러스 명사특강, 약사가수 황원태의 특강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일광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리더십 강화 위해서 워크숍 열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워크숍을 다녀와야 좀 더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북부소방서입니다. 소방안전 119 체험마당 행사 열렸다고 하는데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서 화재 초기 대응 요령, 초기 진압 능력,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시민 안전의식 확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중부소방서입니다. 주택소방안전대책협의회 가졌다고 하는데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촉진과 관련해서 주택소방안전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우와, 낙동중학교 전교 1등과 2등 나란히 공부도 축구도 잘해요 하고 부산 아이파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부산대학교입니다. 장학금 조성 위한 사랑의 실천 기부 전시회가 부산대 아트센터에서 30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